안녕하세요. 경희사장의 강경입니다. 한자 교육 지능의 교재 활용해서 준사급 한자 완전하게 풀이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과 5과이고요. 나와 우리라는 주제로 한자들을 쭉 나옵니다. 제가 또 풀이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준사급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 글자 나오는데요. 다리를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었고요. 높이 만들었습니다. 높을 고에 이 부분을 좀 변형시켜서 높을 교가 됐으니까 당연히 교자가 교발음하는 거 눈여겨보이시죠? 자, 다할 극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나무목을 쓰시고 뒤에 빠를 극이라는 한자를 써서 이게 또 극자 발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무에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많이 주렁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이 다 열렸네, 많이 열렸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손으로 막 이렇게 고문을 하면서 때리면서 빨리 다그치면서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빨리 말하라고 이렇게 고문하는 장면이라고 해석하는 책도 있는데 저는 열매를 볼게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네, 많이 달려있네, 다 달려있네 이렇게 해서 다할 남극 태극기 할 때 특히 우리나라의 국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다할극 태극기예요. 색감금자 보시면 이제금자입니다. 발음은 없어요. 여기에서 그대로 보시면 좋겠고 뭐 굳이 하자면 미음 정도만 발음들이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생각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그래서 잡념 섞여 있는 거 신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질량자는 곡식을 선별할 때 쓰는 그릇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뭐 흙이랑 뭔가 이렇게 섞여 있다면 채 같은 걸 놔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흘리면 알에만 쏙쏙쏙쏙 좋은 게 빠져나가듯이 채로 곡식을 거른다든지 할 때 쓰는 그런 모습인데 이 아랫부분이 이제 쏙쏙쏙쏙 나오는 모습이고 이게 채가 있다면 구멍이 송송송송 뚫렸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이제 구멍이 있는 이 채에다가 물건을 막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슉슉슉슉 좋은 것만 해서 이렇게 그릇에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담아진 모습이고 이 가운데 부분이 이 채 모양으로 좀 보고 이 점 부분이 위에서 물건이 오는 모습으로 봐서 그림화해서 좀 외우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조금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량하다, 불량하다, 좋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이 량자는 정말 좋다, 어질량도 되지만 좋을 량이 맞아요. 그시의 굿, 좋을 량. 여러분이 뭐 신체 검사 해가지고 아무 병도 없이 나왔다 양호하다 이럴 때도 쓰는 한자이기 때문에. 자, 옥긴영자는 거느린다는 뜻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대통령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거느릴 통은 전신간을 배웠듯이 크게 거느리는 사람 우두머리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우두머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데 쫄병은 옷에다가 작대기 하나 그어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옥긴영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해서 옷 깃이나 소매 끝에다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란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옷깃에 많은 이렇게 배지를 달게 하잖아요. 군인들 복장을 보시면. 그래서 명령할 영자는 여기서 명령하는 사람 뜻도 주지만 발음도 주고 머리열 쪽 위쪽에 있는 옷깃 쪽에 표시를 한다 해서 옷깃 영자에는 거느릴 영, 우두머리 영자 뜻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수고를 올려자는 수고를 하는데 낮에는 당연히 수고를 하는데 불을 켜고 밤까지도 이렇게 등불을 켜고까지 밤까지도 수고하는 걸 야근하는 것,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이런 걸 수고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노력이라고 하죠. 남들과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지만 남보다 좀 다르려면 남이 안 할 때, 남이 쉴 때, 남이 모를 때 하는 사람이 조금 앞서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열심히 뭐 노래 듣고 드라마 보고 다른 걸 보지 않고 제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앞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랫내의 맷자 보시면 여자에다가 아직 덜 컸습니다. 안일미는 아직이라는 뜻이어서 참외, 남매 이럴 때 써요. 배선자는 앞에 있는 한자가 배예요. 배하고 관련된 한자는 무조건 씁니다. 뒤에는 늠년자의 변형입니다. 늠에 깊은 늪에 둥둥둥 떠다니는 배를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대장은 선장이고요. 어선이라는 말은 물고기 잡는 배겠지요. 정성성자 보시면 말씀원을 쓰고 뒤에 이룰성자는 발음을 하겠습니다. 뭔가를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말과 행동, 정성이 필요합니다. 정성이 들어가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안 되는 일은 뭐가 빠졌기 때문입니까? 정성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정성, 이게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정성을 한번 쏟아보십시오. 성금, 정성. 씻을 때 필요한 건 100% 물입니다. 물수가 옆에 등장을 했죠. 그리고 먼저 선. 제일 먼저 손발을 씻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씻기였죠. 그 정도 확실하게 했더니 감기도 덜 걸리고 감염되는 것도 조금 예방하는 거 확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수, 세면, 씻다입니다. 발음이 선자인데요. 세 발음하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내 송자에 웃음소가 변형됐다고 하니까 이 모양이 변형된 게 조금 비슷한데 많이 변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갑니다. 잘 갔다 와, 잘 가 라고 웃으면서 우리가 보내줍니다. 한 해를 웃으면서 보냅니다. 송년 반대로 보냅니다. 반성을 써 사람을 웃으면서 보내는데 그게 웃으면서 보내기가 누군가를 보내는 건 이별인데 그걸 웃으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볼시 앞에 보일시를 쓰고 뒤에 볼견을 집어넣어서 보다와 보다의 한자가 두 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보일시는 남에게 보이는 것이고 볼견은 내가 보는 겁니다. 자, 보일시는 누가 나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보일시는 내가 보려고 볼견은 엄청 애를 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남이 보여준 걸 내가 보던지 내가 보러 다니든지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보다가 됩니다. 조금 어려운데 이걸 구분해서 막 쓰진 않지만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중시 시력 검사할 때 시자예요. 열매실자는요. 아래에 있는 한자가 꿰관인데 조개 엽전을 꿰어놓듯이 우리가 집안에 엽전 꾸러미가 가득 있듯이 집안에 그득그득 가득 차있는 먹을 거입니다. 열매들이 그득그득 차여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뜻이 사실실자입니다. 실제로 있다라는 뜻을 제일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집 쓰시고 아랫부분에다가 뭔가 이렇게 있다라는 말로 꿰어 있다. 집에 동그라미가 있듯이 먹을 열매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과실 실력할 때 씁니다. 아이아자는 아이의 머리, 정수리가 열려있는 아이의 모습을 쓰고 아래 다리만 썼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되기 전까지 숨구멍으로 위에 정수리 쪽이 다치지 않고 뼈가 열려있어서 이렇게 숨 쉬는 것처럼 심장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신생아는 머리를 만지거나 때리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수리 구멍이 있는 그 정도로 어린아이. 그래서 육아다 아동이다 아주 7살 밑에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살에서 3살? 책상 한자 보시면 편안하게 앉으라고 만든 나무 소재로 만든 책상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책상 한자는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뭐라는 걸 하냐면 생각이라는 걸 해요.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계획을 짜고 이 계획을 우리는 안건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안건, 법안, 안내 이런 한자로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상 한자는 그냥 책상만 뜻하는 게 아니라 책상에서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들에 대해서 쓰는 단어도 되니까 그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가틀렸자는 좀 여자들이 듣기 싫은 한자의 유래가 좀 있는데요. 여자의 입은 남자와 같이 해야 됐다는 게 발언권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시집가기 전에는 아빠 말을 좀 듣고 시집가서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좀 하고 남편이 죽고 나서 늙으면 자기 아들이 좀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여자가 어떤 발언권 말들이 계속 따라가는 같이 나도 같이 나도 너의 의견과 같아 이런 말을 쓰는 한자에서 이렇게 썼대. 여전하다는 말은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지복자는 위에 있는 한자 자체가 집을 뜻하는 부수예요. 원래는 주검시라고 해서 사람 시체인데 여기서는 집으로 보시게요. 이를 지는 도착하답니다. 집에 도착했다. 그래서 집옥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한자에서 집실이 있잖아요. 이 집실은 이 집옥자의 안쪽으로 들어와서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룸이라고 해야 되나? 룸, 룸. 뭐 거실, 욕실 이럴 때 할 때는 실 발음을 쓰잖아요. 근데 옥자는 겉에서 본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집 겉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옥, 옥상. 집가옥, 집옥은 똑같아요. 겉에서 보는 거고요. 특히 집가는 집의 모습보다는 그 집의 구성원들의 그 공동체 집단을 집가라고 해요. 모양이 아니라 약간씩 좀 다르죠?
동산 원자 같은 경우는 둘러싸고 있는 동산을 먼저 쓰고 동산에 뭐가 있냐?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있다. 근데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있다라는 말을 주렁주렁 많이 많이 길게 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옷 긴 모양을 갖다 쓰고 발음도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산에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길게 있는 엄청 부자 동산이네. 여기 동산 가볼만 하죠. 그런 모양입니다. 발음도 좋지만 열매가 많이 열려있는 동산으로 보셔요. 공원, 과수원 이럴 때 씁니다. 우원은자는요 진짜 어려운데 외우셔야 될 것 같고 맨 처음에 위에 있는 한자가 신음하답니다. 다쳤어요. 그리고 술류자는 알코올로 보시면 돼요. 알코올, 우리가 과학 시간에도 배우고 소독할 때 쓰는 알코올 있잖아요. 그 알코올로 소독해주면서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인데요. 자, 어떻게 다쳤냐, 어떻게 신음을 하냐, 한자를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화살씨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몽둥이 숫자예요. 전쟁을 하다가 다친 겁니다. 그래서 신음 소리를 내면서 너무 아파하니까 소독약으로 치료해주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야기처럼 외우시면 돼요. 신음 소리 하는 사람 화살로 다치고 창으로 맞고 소독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의사, 의술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써이자는 쟁기 모양인데 이 써라는 말은 사용하다라는 말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것으로 사용해서 사용하다 쓰다. 그러면 뭘 썼냐? 쟁기를 썼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쟁기를 쓰는데 이건 사람 인자가 되겠고 이건 쟁기 날이겠죠. 이렇게 쟁기 삽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 쟁기 날에다가 사람이 끌고 가는 거인데 소 해가지고 이렇게 쟁기를 달고 사람이 쓰다 뭔가를 사용하다. 근데 그것 이후로 라고 할 때 쓰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조사처럼 쓰는 경향이 많거든요. 일단은 사람이 쟁기 쓰다 사용하다 이거를 사용하다를 쓰다 써 이렇게만 쓴다는 거예요. 만누이는 아까 자매할 때 아직 덜 큰 애가 몇 자였다면 이제 다 커서 혼자 시장을 갈 수 있어요. 저작거리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큰 도시예요. 큰 도시에 사는 언니라고 해서 만누이자 자매할 때 자자입니다. 자자는요 시장시로 쓰지만 원자가 이렇게 생긴 한자거든요. 그래서 이자도 원자인데 지금은 이렇게 좀 쉽게 이걸로 쓰죠. 자매 자자입니다. 풀지자는요 앞에가 잘못됐는데요 조개패자입니다. 조개에다가 뒤에다가 제주제자를 써서 돈을 잘 버는 사람입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에서 재력 재산 돈 잘 버는 것도 제주죠. 뜰장자를 보시겠습니다. 집이 크면 이걸 쓰고요. 집이 작으면 이렇게 씁니다. 이건 엄청 집이 큰 겁니다. 마당이 있어요. 뜰이 있어요. 연못이 있어요. 집에. 자, 조정정자가 여기서 발음을 줍니다. 조정이라는 말은 임금이 신하들하고 같이 정치하는 뜰이 있는 궁궐이에요. 그래서 집이 궁궐처럼 그렇게 넓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사는 집이다. 그렇진 않지만 그 정도로 그렇게 조금 뜰이 있는 아주 넓은 집, 가정, 친정 이럴 때 쓰는 우리의 집 구조를 이렇게 쓸 때 쓰는 한자예요. 뜻정자는요. 마음심이 앞으로 오면 이렇게 하면 작을 소자 아니에요. 마음심이고요. 젊은이청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원래 푸를청인데 젊은이들이 같이 마음을 해요. 그러면 둘이 뜻이 맞아서 아주 돈독해지고 두꺼워지고 둘이 정말 친해집니다. 그걸 우리는 우정이라고 하죠. 서로 좋아하면 애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청 발음이 정됐으니까 발음 좀 주의하시고 젊은이들의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젊었을 때 함께했던 마음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물들주는요. 앞에다가 물수가 또 왔고 뒤에다가 주인주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처럼 수도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을 우물에서 길러오는데 또 농사를 질 때는 저수지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주인이 물꼬를 터줄래 안 터줄래 이것도 중요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을 대준다. 물을 준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은 물같이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주유소죠. 기름을 대어준다. 이런 식으로 그칠지는 사람이 서 있는 발 모양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실 때 이렇게 쓰는 건 발족이죠. 발족이 왼쪽으로 오면 아랫부분을 그칠지처럼 쓰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입구만 빠지고 발 모양이구나. 그래서 발이 아직 움직이지 않아서 정지할 때 쓰는 한자예요. 멈춘 발이에요. 이를지는 화살이 위에서 이렇게 도착했다라는 뜻입니다. 내려왔다. 이르다란 말은 도착했다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어디에 끝부분에 도달했다인데요. 여기에서 이를지라는 이르다라는 한자가 조금 몇 개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칼도를 집어넣으면 이를 도가 돼요. 하나 더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칠복을 들으면 이를 치가 되어 있어요. 이르다는 세 가지가 됩니다. 지금 배우시는 이를지 이를 또 이를지 구분하십시오. 필축을 보시면 신이에요. 보이시는 무조건 좀 신으로 보십시오. 신에게 맏형 장자가 첫 번째 아들이 빌고 제사를 지냅니다. 축복을 구합니다.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지금은 뭐 제사를 여자도 지낼 수 있게 되고 뭐 재산도 나눠갈 것 같지만 장자 우선권을 갖는 게 고대 시대는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채울충은 기를 육자에서 윗부분을 가져왔대요. 잘 길러야 돼요. 누구를? 사람을. 사람인 자가 아래로 오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사람을 잘 기르려면 영양분도 충분하고 사랑도 충분하고 뭔가 애정도 쏟고 여러 가지로 가득가득 채워서 키워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충실, 충분, 뭔가 많이 채워주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 이를 치자, 방금 앞에서 이를 지자에다가 칠복이라는 한자를 쓰면 이를 치자인데요.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뜻인데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씁니다. 경치, 이치 이렇게 치 발음을 쓰니까 일단 이르다라는 말은 어디 목적한 바에 도착했다라는 뜻이 있고 발음은 치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만 쓰면 이를 지, 칼도 들어가면 이를 또,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이를 치 이렇게 된다는 거. 뭐가 추가되는지를 보세요. 집택은 정말 좋아하는 요즘 택배할 때 쓰는 택자입니다. 맡겨요. 집에 맡겨놨다 택자고요. 자택, 주택, 나의 이렇게 몸을 의지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집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별할 특자는 지금도 소고기 특별한 고기죠. 특별한 날 먹죠. 옛날에는 더 그랬단 얘기예요. 소가 아주 특별한 짐승이어서 관청에서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소가 우수하면 더 특별합니다. 관청에서 관리하는 특별한 소로 외우시면 되겠고 특히 우리는 암컷이 맛있는데 여기서는 수컷 특자가 원뜻이에요. 그렇죠? 수컷이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네요. 반드시 필자는 말뚝익자의 나눌팔이라고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경계선을 반드시 나눠야 된다면 이렇게 말뚝을 세워놔서 표시판을 만들었다는 게 해석인데 좀 어려워서 이렇게 좀 해볼게요.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그럼 마음심은 무엇을 본뜻 한자냐면 심장을 본뜻 한자란 말이에요. 심장에 누가 칼로 푹 찔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심장에 칼 맞으면 죽나요? 안 죽나요? 죽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좀 외우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지연해봤습니다. 원래는 말뚝 박아서 경계선을 반드시 표시했다. 국경선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 있지만 반드시 칼을 맞아서 심장에 맞아서 죽었다 해서 필순이 좀 특이한데요. 여러분 방금 제가 썼던 것처럼 마음심 쓰고 이렇게 쓰는 분이 많을 건데 진짜 필순이 정말 특이합니다. 얘가 1번입니다. 자 보세요. 1번 쓰고 가위표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칭으로 씁니다.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5편도 한번 찾아보시죠. 아주 서예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보통은 마음심에 이렇게 쓰니까 필순이 특이할 건데요. 점 찍고 가위표하고 씁니다. 아셨죠? 점 찍고 이렇게 쓰시고 양쪽에 대각선을 써야 진짜 반드시 필자의 필순입니다. 차란자는요. 위에 있는 한자가 틈하라는 한자입니다. 틈하가 못 찾아서 제가 이렇게 여기만. 자, 앞에 아래에 있는 얼음만 뺀 거. 집이 이렇게 구멍이 슝슝슝슝슝슝 나 있어요. 틈이 나 있어. 여기에 얼음바람이 들어오면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외풍이 심해서 아주 춥겠죠. 한려우한 엄청 춥다는 뜻입니다. 자, 향기향자는 곡식에서 아주 맛있는 향기가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정말 향기도 하나의 음식인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조금 뭐 식욕이 없었는데 그 냄새만 맡아도 막 먹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 곡식에서 맛있는 향기가 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향기 할 때만 쓰고요. 나쁜 향기는 냄새 취를 씁니다. 호소호자는 물수가 당연히 여기에 변형을 했고 뒤에 있는 클호 오랑캐 호자가 호 발음을 해서 아주 물이 많이 있는 호숫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나갑니다. 그림화자는요. 아래가 밭전자를 쓴 건데 그림화자의 모양은 잘 보시면 아래를요. 이렇게 네모처럼 만들지 않고 한일만 써도 그림 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 하자는 두 개가 되고요. 붓으로 밭 경계선을 그렸는데 이렇게 되면 지도가 되죠. 아, 지도를 또 그림처럼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벽화 이럴 때 합니다. 서로의 밭 경계선을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된 거예요.
근심 환자는 저번에도 충성충한테 살짝 드렸는데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마음을 우리는 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 환자는 위에 있는 환자 꿰꽝이에요. 뭔가 꼬챙이로 꿰는 모습이거든요. 꼬챙이로 찌르듯이 내 마음을 찌르면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걸 근심이라고 합니다. 충성이 두 개면 근심입니다. 완전히 이건 스토커니까. 그래서 환자 노환. 본받을 효인데요. 시험을 100%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로 읽으려고 해요. 사귀기 때문에. 유래가 특이해요. 사귄다라는 말에서 친구 간에 사귄다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려고 하면 되도록이면 어떤 사람을 해야 돼요? 본받을 점이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죠. 나보다 좀 질이 떨어진 사람보다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될 것 같아서 칠복, 회초리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때리면 안 되지만 옛날엔 교육할 때 무조건 회초리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이다, 효능이다, 효로 불러요. 친구 사귈 땐 좋은 분 사귀십시오. 마지막 잔데요. 거무룩 잔데요. 아랫부분에다가 이렇게 불을 지피면 연기를 타고 올라가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이게 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구멍에다가 불꽃염자를 결합한 걸 교묘하게 이렇게 모양이 바뀐 걸 뜻하는데요. 아무튼 불이 나고 있어서 불을 다 떼고 나면 굴뚝은 검정색. 그래서 우리 블랙. 진짜 검정색을 뜻하는 한자예요. 흑백이다, 흑색이다.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